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오늘 증시개장 상황 살펴주실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아침 지금 채팅창에 근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얘기가 에코프로 BM이 뭐 10조 계약했어요? 네, 계약 그 SK 이노베이션 대상 10조? 2024년부터 이제 계약을 따낸 것 같더라고요. 10조를? 네. 아니 왜 뭐 이렇게 아니 원래 걔네들 저 이쪽 분야가 원래 그래요. 막 조단이야 원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년간 10조니까 1년에 3.3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극재 이제 11만 톤 규모로 아. 미국에 들어갑니다.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포드 조인트 벤처 공장 이쪽에 거기도 들어가고. 납품하는 거예요? 예. 2024년부터 들어가니까 이제 스케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만큼 뭐 미국이 커진다는 얘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0조. 2차전지 섹터 전체는 굉장히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뭐 BM이에요? 아니면 에코프로 BM. BM이에요? 예, BM이 양극재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구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반반? 니켈이 90%고 예. 그다음 코발트가 절반 0.5. 니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아니 요런 뉴스들 요런 뉴스를 들으면 정부로 막 가슴이 막 뜨고 막 없으면 막 분노하고 막 있으면 막 가슴 터질 것 같고 그런가?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랬지? 아, 나는 솔직히 안 그렇거든. 솔직히 나는. 그래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10조인데? 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피 빨리 돌고 막 평소 그러지 않거든 뭐 그냥. 아 그래요? 아이고 김민우는 언제?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요 아니고 오늘 그러면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오늘 뭐 일정 먼저 얘기하고 일정 먼저 보고 얘기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인데 뭐 제가 포지션 보니까 외국인들은 좀 약간 하방 포지션인데 뭐 그렇게 과도한 하방은 아니고 근데 이제 만기일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종가에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200에 편입되면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내일부터는 또 공매도가 가능해지니까 수급적으로는 좀 그런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CB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8월 그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어떤 이번 주에 그 수출 지표 잘 나왔는데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오늘 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여기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오늘 오전에 중국 물가지수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당연히 많은 아까도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 거의 전 증권사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는 보고서 다 썼다고 보시면 다 돼요. 다 썼다고 네. 그래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의견들은 비슷해요.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아. 그러니까 멀티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 이게 규제가 여기서 끝나 그냥 이걸로 끝나면은 뭐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주가 복원될 수 있는데 어느 규제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건지 그러니까 중국 사례도 보면 규제 좀 했다가 계속 터져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투자들이 불안한 거는 이게 더 터지면 어떡할까. 약간 이제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크게 리스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네이버페이가 예전에도 뭐 그런 약간 서비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 중개해가지고 뭐 광고해가지고 하는 거는. 네이버페이는 결제로만 거의 돈을 벌어요. 우리 그 전자결제 하잖아요. 네, 그게 한 95% 정도 나오니까 실제 영향은 없고 다만 이제 네이버페이 문제점은 그거죠. 지금 네이버 가 미래셋하고 지금 같이 합자회사 형태로 좀 만든 거거든요. 지분 투자 받아가지고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그 금융에 진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직접 라이센스를 다 따라 네. 이런 좀 뉘앙스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이버 증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진출하라는 그런 예, 라이센스 따는 근데 카카오는 이미 라이센스를 다 땄거든요. 카카오 증권을 샀죠. 예, 네. 보험도 있고 네. 뭐 은행까지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카카오는 이미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제 카카오의 페이의 매출에 뭐 이익이 한 25%인가요? 30%가 이 광고 이쪽 이제 추천하는 이쪽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줄지 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그 오늘 보고서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비자 편익을 좀 생각해서 금융 플랫폼한테 그런 좀 약간의 규제 완화 혜택을 줬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서영수 이사가 대표적으로 은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주장한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었지. 네. 은행인데 왜 이렇게 올라요? 네. 근데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금융주한테 호재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금융주들한테는 아, 다른 금융주들한테는 이제 동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금융 플랫폼한테 약간 특혜 뭐 특혜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줬는데 이제 너네도 같이 하라 이거죠. 규제를 받아라. 네. 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금융주들은 좀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제 그거보다도 그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그 약간 이제 플랫폼 대표, 규제 그게 대표.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결정된 건 아닌데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10%까지 폭락한 원인이 아니었나. 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뭐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자들, 정책 결정자들이라는 게 뭐 정부도 있고 뭐 또 의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레벨들은 대체로 교감합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도 불려가잖아요. 뭐 대정부질의도 해야 네네네네. 되고 또 뭐 또 국회에도 보면은 전문위원이라고 그 기획재정부다 뭐 네. 공정위 이런 다 파견돼 있어요. 네.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다 교감하면서 이렇게 그런 네. 있죠. 그냥 툭 돌발로 잘 안 나온다면 네. 뉴스에는 그냥 돌발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네. 교감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기업인데 어제는 이제 그냥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국내도 아, 외국인들이 네. 어제 외인들 매도가 실제로는 많이 나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6천억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매도가 2천억이에요. 그럼 4천억을 산 거예요, 다른 걸. 실제로 보면. 아,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빼면 삼전 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잖아요. 이런 거 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샀어요. 네. 그러니까 낙폭과 대주를 다 사버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정리하고 약간 이제 그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 지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반도체 기업들 좀 주가가 또 안 좋아서 일단 오늘 약간은 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네. 마이너스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할 거.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오늘 오전장 호가도 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요? 예, 네, 예상 등락률이 마이너스 4 찍히고 있고요. 네이버가 네.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격이 조금 더 오늘 오전까지는 연결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삼성전자가 뭐 업황을 떠나서 오히려 좀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피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을 차라리 삼성전자로 갈아타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 0.2%. 사실 마이크론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효과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일단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에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뭐 아, 양시장 보다 낙보합에. 초미의 관심이 좀 많이. 이 정도 되면 동접이 조금 빠지는 시간인데. 아, 6만 6천. 야. 네. 지금 카카오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그 많이 물어보셨지만 에코프로뱀은 13% 정도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1년 전쯤에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 딱딱 반씩 그냥 해서 딱 네. 사서 그냥 안 쳐다보고 딱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여기 그 나오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답을 다 찍어줬는데 좋다는 얘기 많이 다 찍어줘. 왜 난 그걸 안 사고 엉뚱한. 아휴. 아 왜 한숨은 저만 쉴게요. 왜 같이 형이 형이 잘못했다. 형이랑. 미안하다. 아니 에코프로비엠 좋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고 내 네, 효성 첨단 소재 좋다는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 그 반만 딱 쓰면 사면 그냥 네. 왜 그랬냐면 올해 초에 좋다가 중간에 한번 확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이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견디신 분들이 다 수익 낸 거죠. 아, 장이 좋지 않네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네. 또 이렇게
크게 낙폭이 보이니까 카카오하고 지금 네이버가 올랐던 종목들이 네.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가 마이너스 2.5% 카카오가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뭐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뭐 화장품 쪽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나오면 오늘도 네. 빠집니다. 한 4%. 근데 이 기업들 공통적인 게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공매도 가능 코스피.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 합쳐서 한 공매도만 1,000억 이상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가속화시켜 버리는 거죠. 하락을. 예. 아. 네. 그랬고 오늘 그리고 LG화학도 1.3% 좀 더 빠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마이너스 2%. 카카오뱅크도. 예. 그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에서 LG생활건강 요 정도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뭐 낙폭이 크거나 크게 오르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도 예. 못 올라요. 그러니까 보합 정도고 오늘 이제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SKC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표 주가 낮춰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키움에서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아니 그게 저거 SK 바이오사이언스 팔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그 법인의 저 헤지펀드에서 니네 아 바이오사이언스 그 니네 그거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주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다. 주주가치 고양이에서 그거 팔아라. 아 SK 케미칼. SK 케미칼. 예, 케미칼한테 예. 주주 행동주의 이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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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 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사이언스도 2.4%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8%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역시 연동되는 기업이 SKC거든요. 이게 동방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가 지금 그냥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거의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요 세 기업이 일단 다 급등하고 있고요. 다 2차전지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다 일단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휴젤에 대해서 소송 건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젤이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 기업들이 좀 출발이 안 좋아서 코스피가 3,144 마이너스 18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고 네. 코스닥이 1,032포인트 마이너스 4.69포인트 0.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좀 빠지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네. 오늘은 일단은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개인이? 예. 뭐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1억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50억 순매도고 기관이 213억 순매수인데 일단 오늘 연기금이 조금 방어는 하고 있어요. 일단 오전에 들어왔는데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이 250억을 매도하는데 역시 어제랑 똑같아요. 서비스업을 거의 다 팝니다. 그러니까 250억 중에 242억이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예요. 어. 이게 다 게임 인터넷이 서비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거 제외하면 크게 파는 건 아니고요. 전기전자는 좀 사고 있거든요. 188억 정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도 좀 사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 IT에 대해서는 조금 저가 매수하고 서비스 업종은 일단 매도하는 어제랑 똑같은 시그널이고 기관 투자들은 이제 오늘 연기금을 보시면 좋은데 연기금이 오늘 일단 290억 샀는데 오히려 외국인 매물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 업종을 사고 있어요. 연기금은. 그래서 아마 네이버인지 카카오인지 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연기금은 이제 서비스 업종 인터넷 업종을 좀 오히려 저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수급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통신 업종이 일단 좀 좋은 편이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아무래도 이제 방어주로 좀 부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2차전지 소재 업체,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들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들이 주가 흐름들이 좋은데 오늘도 추가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섹터는 이제 거의 전 섹터 다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대표주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나 뭐 통신 장비도 오늘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밀리고 있고 철강 중소형주, 뭐 웹툰 관련주, 여행주, 예. 정유주까지 뭐 대부분의 섹터들은 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다. 그런데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급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너무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매도는 많은 건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만 매도해도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한번 또 리포트 좀 보고 네. 다시 한번 장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리포트 중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런칭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9,000원이래요? 예. 네. 한 달에? 예, 네, 한 달에 9,000원. 11월 12일 날 이제 확정됐습니다. 출시하기로. 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넷플릭스 다 보셨어요, 이제? 아이. 볼게 없어요. 아니 들어갔다가 안 보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다니까. 어, 아, 30분 아니, 찾기만 하다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삼성증권의 채미나 이제 곽코인 애널리스트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진짜 곧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보고서를 써줬는데 일단 이제 올해 진출을 이미 예고했었고 이제 결정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시 일정과 구독료가 월 9,900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잡혔고 연간으로는 99,000원으로 네.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하나의 계정당 7명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7명? 네. 넷플릭스는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7명이 이제 와. 네, 그럼 어떻게 나하고 정프로네하고 합칠 수가 있겠네. 거의 다 그러니까 한 다, 계정으로 거의 4명이잖아요. 네. 볼 수 있는 사람이. 네. 네. 셋째는 못 본다고 보고. 그, 우린 뭐, 3명. 사람 수 맞춰서 돈 내자는 얘기세요 혹시? 아 좀 내주세요 그냥 9,900원. 아 그럼 뭐 저한테 뭐 4,000원 400원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세요. 오케이 콜. 오케이. 아, 그 정도는 내줘야지.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디즈니 뭐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아, 주로 제가 많이 보겠네. 네. 우리 집이 훨씬 많이 보겠네요 그러면. 네. 디즈니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이제 뭐 ABC라든가 20세기 텔레비전 뭐 20세기 스튜디오 뭐 이런 데서 나온 영화 프로그램들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운 또 한국의 어떻게 보면 OTT 이제 전쟁이 펼쳐지잖아요. 뭐 네.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가 현재 그러니까 가입자 수만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이용자 수가 지금 910만 명. 그다음 웨이브가 319만 명, 티빙이 278만 명. 오, 티빙도 굉장히. 유플러스 모바일이 209만 명, 쿠팡 플레이가 172만 명. 왓챠가 151만 명. 그다음에 이건 KT의 시즌이라고 있는데 여기 141만 명 이런 순인데 일단 이제 이 업체들하고 경쟁을 펼치게 될 것 같고 중복 제거해 가지고 순 사용자 수를 이렇게 적어 줬는데 1526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일단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관건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면 관건은 결국에 이제 콘텐츠 만드는 회사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드라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김프로님 말씀대로 넷플릭스도 사실 이제 많이 보시던 볼 게 없잖아요. 이미 보던 것. 솔직히 넷플릭스 예. 볼 거 없는 것도 있지만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전화할 만 하거든 지금. 아, 3프로 TV에. 그렇지. 아 뚠뚠도 하는데 뭐 3프로 TV 이거 뭐 당연히 전화 안 오고 디즈니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네. 아 넷플릭스가 진짜 그런 거에 좀 늦네. 늦죠. 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빨리 넣어야죠. 네. 3프로. 지금 DP 만들 때가 아니, 재미를 아닌데. 추구해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재미 있잖아요 우리. 아, 넷플릭스는 재미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넷플릭스에 재미만 있는 건 들어간 건 아니고 뭐 거기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그리고 재미 없는 거 거의 얼마나 많은데요. 재미로도 괜찮아. 됐어 넷플릭스 네. 됐어 이제. 전화하지 마요. 네. 네 그래서 디즈니 온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 업체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의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강경태 애널리스트가 화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적어준 자료인데 그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 아람코의 이번에 그 뭐 플랜트 건설에 대한 이제 투자 수행 기업으로 선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가 뭐 세계 거의 시총 1등 달리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아시라는 그 산업 투자 프로그램을 일단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부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일단은 MOU를 좀 맺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양해 가서 체결이라 구속력은 없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최종 수주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스 압축 처리 뭐 유틸리티 같은 세계 패키지 시설 공사에 일단은 그 입찰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아람코라든가 이런 중동에서 이런 발주가 나오면서 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뭔가 의미 있는 입찰을 따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제 대형 건설사들한테도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입찰 건수와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 수주한 결과물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동안 보면 주가는 좀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좀 일부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이나혜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환경부에서 제3자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8일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온실가스 이제 배출할 때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한테 사면 되잖아요. 업체들끼리만 이제 거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증권사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아, 네. 그거 허용해준다면? 네. 그래서 오. 발표가 났고, 이제 증권사는 여기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직접 또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물론 약간의 규제는 있어요. 그 기관당 배출권 보유 한도가 20만 톤이고, 네. 자기 명의로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아직은. 근데 이제 좀 더 규제가 풀리면 더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자기 자본으로만 할 수 있다. 네,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미 2005년도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3자 거래를. 네. 그랬더니 그 탄소 배출권 변동성이 낮아지고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계속 꾸준히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좀 요 뉴스로 인해서 결국 탄소 배출권이 가격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고 증권사들도 뭐 나쁠 게 없죠. 여기에 대한 그렇죠. 파생 상품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금융업체한테도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다 더 해주실까요? 할까요? 예. 네. 삼성전자가 뭐 보합선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죠? 그 아까 이제 수급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오늘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삼성전자가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칩 수요에 대한 좀 약간 또 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이 급락을 했어요, 조금. 약간 우려를 했는데 삼성전자 버티는 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이미 좀 우리나라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 좀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전기전자는 많이 사고 있어요 아직도 230선 네. 늘리고 있고 다만 오늘 좀 매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 업종이 매도가 많은데 화학주가 좀 매도가 많거든요 310억 정도 그래서 서비스 업종과 화학 업종. 두 개 섹터가 좀 매도가 많고 화학업종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화장품이 화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모레 오늘 LG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건 어제부터 보면은 외국인들도 그냥 뭔가 이슈가 안 좋은 게 나오면 거기에 그냥 바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섹터들을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공매도를 치다든가 그리고 이벤트가 없거나 뭐 그냥 무난한 섹터는 오히려 사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철저하게 그냥 나눠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증시는 일단 물론 오늘 좀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네. 낙폭은 그렇게 뭐 크진 않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네. 오, 그래요? 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야 에코가 10조를 계약해도 네. 8%대 저거구나.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 요즘 오른 게 좀 커요. 좀 많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최근에 거의 더블 났거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나노 신소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그 예전에 한번 누구시죠? 정원성 연구원님인가? 누가 나오셨죠? 아, 마법의 가루. 가루.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주전자제로는 회사가 네. 그 타이칸 있잖아요. 포르쉐 타이칸. 네.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이제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한 5에서 10% 첨가를 하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실리콘을 네. 넣으면 이게 불안해진대요. 네. 터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네. 그 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도전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업체가 나노신소재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도전제를 지금 뭐 한 6% 넘게 오르긴 해요. 네. 뭐. 전자제로가 저 있어요. 저기 오이도 있죠. 저기 4호선 끝. 아, 네네네. 네? 시화. 네. 내가 예전에 거래업체였거든. 몇 번 갔었는데 아 회장님이 항상 미팅하면 그 앞에 오이도 그 횟집 2층에서 회를 사줄 줄 알았더니 바지락 칼국수를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 임회장입니다. 아 거기는 잘될 회사네. 그래서 네. 지금 따님이 기억이 없을 텐데 아 그래요? 그 귀중한 손님 오셔도 칼국수 대접으로 끝난다. 아 그러니까 또 아 멋지시다. 막걸리에다가 딱 바지락 칼국수 2층에서 딱 받아 보여. 네네. 당연히 회가 한 사람 딱 있을 줄 알았더니 칼국수가 맛있습니다. 예. 딱. 대주 전자재료. 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15년, 2004년.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이제
회사 첨가제 회사들이 자꾸 올라가는 게 양극재로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다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니켈을 올릴 만큼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음극재나 첨가제로 성능을 더 올려야 되니까 네. 이제 이 기업들이 후발 주자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도 아마 그래서 아니, 올라가는 진짜 게 아닌가 그런 회사를 가잖아요. 그럼 실험실 같아 실제로. 그 이제 소재 회사 가면은 무슨 막 시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조그만 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막 이렇게 계속 가루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이렇거든. 그런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지. 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 풀려 있고, 아이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말하지. 아니 이게 막 약 많이 맞으면. 아니 구글 이런 거 쓰고. 아 쓰시고, 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이슈 있습니까? 뉴스나. 네, 좀 거의 다 나왔을까요? 거의 다 했는데 잠깐만요. 그 아 화장품주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고서 NH 투자증권의 조미진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약세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어제 아모레퍼시픽, 뭐 클리오, 코스맥스, LG생활건강 같은 대표 기업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하락 우려, 엔터산업 규제가 이게 또 한국 화장품 또 약간 또 그 매출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케이팝에 대해서 약간 규제가 들어가면 이것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플랫폼 규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좀 불편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해준 게 3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진 건 뭐 그게 새로운 이슈도 아닌데 네. 이미 그래서 주가들이 다 급락을 한 상태인데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9월부터 성수기 시즌인데 약간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들을 중국이 하도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네. 뭐 광군제 같은 데서 이거 마케팅을 많이 못하는 거 아닌가. 플랫폼에서 뭐 알리바바나 그런 좀 우려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성수기 들어가니까 지금은 실적 개선 가능성에 오히려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또 연예 산업 전반 규제 때문에 화장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이미 사드 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사실 한국 업체들 내성은 생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좀 그 코멘트니까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거는 뭐 주가하고는 뭐 관계 없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이게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내년에 열리는데. 아, 거기에 내년이에요? 예. 중국이 뭐 많이 하네. 예. 공장 그러니까 북경 예. 그러니까 공장 또 닫아야지. 근데 거기에 네. 아니, 그런 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e스포츠라고 게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채택이 됐나 봐요. 아니 일주일에 3시간 뺏기 못하게 하면서 뭔 게임을 하지 않나. 저도 진짜. 거기도 절차가 없다. 8개. 아니 일주일에 3시간 뺏기 못하게 하면서 무슨 e스포츠야. 그러니까 좀 그것도 황당하네요 진짜. 자. 뉴스에 나왔는데 아.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외 8개 그 게임이 선정이 됐대요. 아시안 게임에?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아 이건 좋은 뉴스인데. 예. 네, 그러니까 참. 어, 그래요? 예. 네, 총 8개 종목이 뭐 이렇게. 아. 뭐 피파 축구 있잖아요. 그, 네. 뭐 그것도 들어가 있고. 아, 그럼 둘 스트리트 파이터. 아, 거 앞에다 이렇게 놓고 화면 놓고 둘이 서로 막... 이제 경쟁 뭐 국가 대항전 하는 거죠, 뭐. 오류겐 쏘고 뭐 그러겠죠. 아니 근데 중국도 진짜 희한한 나라인 게 네. 중국 그 축구 그 알지? 축구 경기장이 몇 개 있는지 중국에요? 중국이 시진핑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 아. 중국 축구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은 네. 아니 웬만한 학교에 막 잔디 다 깔아주고 막 엄청나거든. 돈도 저기 네, 연봉 센 사람들 진짜 많더만 네. 거기. 근데도 그러니까 월드컵 아. 본선 한 번을 못 나가네. 그러니까 인구가 15억인데 미스테리한 거지, 그지? 다른 구기 종목은 다 잘하는데 뭐 농구, 응? 탁구 이런 건 잘하는데 진짜 배구도 잘하잖아요. 근데 아 중국이 배구 네. 잘해요? 근데 축구만큼 유독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 이제 이 정도면 다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뭐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코스닥은 일단 플러스 됐으니까 네. 가세요 이제. 그 네이버 인보완성이야. 더는 밀리지는 않아요. 다행히. 네. 네. 추가 하락은 좀 정프로 끌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래소까지야 네. 뭐 코스닥 거래소도 안 되는 게 카카오 네이버 거래소잖아. 아, 워낙에 네. 그 데미지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프로 열심히 했어. 네. 0.02 올랐어.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